이제 5장이었습니다. 5장 근본의 구조와 재료. 이것도 한 문제 꼭 나오죠. 그런데 좀 암기할 것이 많은 파트가 또 이 파트죠. 그래서 한 문제를 위해서 좀 많은 시간을 좀 투입해야 되는 파트입니다. 그러나 피할 수는 없죠. 어차피 우리 시험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 5장 편입니다. 구조 기준이죠. 그러니까 대지, 도로, 구조와 설비. 바로 구조의 조건이 붙습니다. 구조의 조건. 요 구조의, 건물 구조의 안전 조건을 갖춰야 건물도 안전해진다란 어떤 기본적인 건축 제안입니다. 그래서 앞서 봤던 그 대지의 조건도 접도가 필요하다. 물론입니다. 물론이고. 접도했습니다. 근데 건물 짓는 구조가 튼튼해야 돼. 구조 안전, 구조의 안전성을 또 보겠다라고 합니다. 구조의 안전. 또 필요한 각종 어떤 설비, 설비 이것도 설계되어서 반응이 딱 되어져 있어야 건축을 할 수 있게 해준다 이겁니다. 자, 이제 구조의 조건입니다. 보시면 일단 1번 보시면요, 이거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진 등급을 설정하더라. 그래서 지진으로부터의 구조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내진 등급을 설정한다. 쓰라 한번 나온 적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통과하시고요. 그 다음에 관로 2번하고 오른편에 제2절편에 01번에 1번과 2번 요 세 개를 묶어서 보십시오. 왼쪽에 관로 2번과 오른편에 02절에 01번과 관로 1번 1번 요거입니다. 보십니다. 그래서 구조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 보십니다. 자, 설계할 때입니다. 설계할 때 설계자들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구조 안전 기준 여기에 부합되게 설계 대상 건축물이 있다라고 합니다. 설계할 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표 공고하는 구조 기준 여기에 들어맞도록 설계하는 대상이 있다라고 합니다. 있고요. 또 있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요 해당 건축물의 건축이 허가입니다. 허가권자는요, 허가하고자 할 때 해당 건물이 지진에 대해서 견디는 능력을 평가한다. 견디는 능력을 평가한다. 견디는 능력 평가 대상에서 평가한 데서 내진 설계 했는지를 확인하는 또 대상 건물이 있습니다. 해서 하고요. 또 있습니다. 세 번째. 자, 건축주입니다.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 승인을 받는 그 즉시 해당 건물의 내진 능력을요, 공개한다. 내진 능력의 공개 대상 건물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똑같아. 요 세 가지가 똑같은 건물군이 등장을 합니다. 설계자가 설계할 때 구조 기준에 부합되게 설계해야 될 내진 설계 대상 건물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 다음에 요 건축주가 사용 승인 받는 즉시 내진 능력을 공개한다. 요 공개 대상 건물이 있습니다. 요 세 가지가 똑같은 건물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왼쪽에 박스, 오른쪽 박스 보시면 글자 하나 안 틀고 똑같아요. 이걸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냐? 첫 번째 보시면 2층 이상 건축물들 다 여기 포함되어진다. 그런데 요 건물이 기둥과 포, 요것이 목조구조, 목구조 방식으로 건축을 할 때는 그때는요 3층부터 여기에 포함이 되어진다 합니다. 또 두 번째 보시면 연면적으로 200 이상 건물이 여기에 포함되는데 기둥과 보가 목구조이면 500부터 여기에 포함이 되어진다. 이것도 아시고요. 또 세 번째 보시면 건물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입니다. 10m 이상일 때 여기에 포함이 되어지고 또 네 번째 건물 높이입니다. 이 높이가 13m 이상일 때 여기에 포함이 되어지는데 또는요. 요 건물의 처마 높이 우리가 배웠죠. 요 처마 높이 같은 경우는 9m 이상부터 여기에 포함이 되어진다. 요 이번 구조 상태를 딱 보십시오. 또 5번 딱 보시면 또 나옵니다. 보세요. 자, 그 다음에 5번에서 6번으로 봐야 되는 상인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도 특과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또 여기에 포함된다 하고요. 또 6번 보시면
문화유산에 해당하는 건물들 건축할 때 처음부터 그렇게 하자. 이게 딱 뜹니다. 이것도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8번 보시면요. 그 7번에 갈게요. 한쪽 끝은 외벽에 딱 붙어 있는데, 다른 쪽은요, 지지대, 받침대가 없습니다. 근데 돌출물 3m, 이게 뭡니까? 특수구조. 요 같은 경우도 이게 포함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8번 보시면, 건물 규모를 묻지 않고,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되는 건물들, 전체가 다 여기에 포함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걸 꼭 반시켜보세요. 요 세 가지 동시에 필요한 대상 건물이다. 그래서 참 중요한 어떤 구조의 어떤 조건입니다. 그래서 꼭 이 박스는요, 시간 두시고, 우리가 9월달 시험 볼 때까지만 천천히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금방 외울 수 있습니다. 보시고요. 02장 보십니다. 02장은 뭐냐? 여기에 해당되는 건축물입니다. 요 건물 가운데서도 보시면 설계자가 설계할 때입니다. 설계시에 보시면 건축구조기술사란 전문가입니다. 건축구조기술사란 전문가의 협력이 필요한 또 대상 건물이 있다 합니다. 협력 필요하다. 이 말은요, 보시면 자, 이들한테 안전성 확인 받는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가 여기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건물이 보시면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나옵니다. 자, 이것도 꼭 외우세요. 간단하게 외울 수 있습니다. 이건요. 요 중에서 보시면 특히 6층 이상 건물들, 6층 이상 건물들 다 여기에 포함이 되어진다. 첫 번째 등장을 합니다. 또 두 번째 보시면 저기 다중이용 건축물들 여기 다 포함되어집니다. 준다중이용 건물들 여기에 다 포함됩니다. 특수구조 건물들 또 다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또 3층 이상의 필로티시 건축물들도 다 여기에 포함이 되어진다. 라고 하면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도 특에 해당하는 건물만 여기에 또 포함이 딱 되어져요. 그래서 이것들이 바로 이 건축구조 기술사와 협력이 필요한 건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체크를 꼭 하시고 암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보십시오. 자, 보시고 이제 제 3절 기타 이제 건축구조 보십니다. 1번. 자, 1번에 1번을 보십니다. 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이다. 라는 말도 아시는데, 우리 한국은요, 하나의 건물 공간이 300평 이상 나온 것을 원래 원칙은 금지합니다. 그래서 이 공간이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 중간에 방화벽을 쳐서 이쪽 공간을 1000제곱미터 미만이 되게 구획을 자른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이에요. 원칙이다. 그 말이 1번에 있습니다. 해서 보십시오. 자, 그런데 예외에 다만 항선 통과하시고 넘어가십시오. 넘어가시고 또 그 밑에 보시면 방화구역에 설치 있죠? 요것들은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보는 상이 아닙니다. 오른편에 갑니다. 75페이지에 괄호 3번에 목조 건축물의 방화기준 있죠? 목조 건축물 방화기준. 연면적 1000 이상의 목조 건축물 구조는 방화구조로 하거나 불연질을 한다라는 요 문장은 또 체크를 딱 해주세요. 해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약자 보호시설 그냥 무시하시고 넘어가세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장 가시면 또 나올 것이 좀 보입니다. 76페이지입니다. 76페이지. 1번 사항 체크하시고 1번, 2번 사항을 또 별표하세요. 1번, 2번 별표입니다. 1번과 괄호 1번과 양괄호 1번과 양괄호 2번 별표하십니다. 일단 첫 번째 1번 보시면 방화지구 불 났을 때 불이 번지기 쉬운 장소입니다. 방화지구입니다. 요 방화지구 내에서 건물 구조입니다. 요것도 아셔야 돼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방화지구란 불이 참 번지기 쉬운 장소인데 요 장소 안에서 건축을 할 때입니다. 방화지구. 요 방화지구 안에서 건축을 할 때입니다. 할 때 보시면 건물의 주요 구조부입니다. 주요 구조부 하고요. 또 보시면 외벽입니다. 외벽 하고 지붕까지 포함된 지붕 세 가지입니다. 요 방화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와 외벽과 지붕은요, 방화지구니까 당연히 방화 구조 아니겠습니까? 하면 큰일 납니다. 내화 구조. 불이 번져와 지가 참아야 돼. 그러니까요, 탄탄하게 내화 구조로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화 구조입니다. 내화 구조. 그래서 방화 구조 아닙니다. 방화 구조는 불이 번져온다. 불이 번져와서 얻어받았을 때 참아야 된다. 대피할 수 있게. 그러니까 내화 구조 갖춘다. 이 문장입니다. 그래서 꼭 알아주십시오. 그 문장이 1번에 본문에 있습니다. 단서 조항 필요 없으니까 그 박스 필요 없으니까 넘어가세요.
또 2번 보시면 방아 취관에서 보시면 이제 요한에서 간판 등 공작물, 공작물, 이 간판 등 공작물을 또 축처합니다. 요것들은 말입니다. 요것들은 뭐냐? 요것들은 자, 주요부며 주요부. 요것들의 주요부입니다. 주요부에 대해서는요. 불타지 않는 재료, 불연 재료를 하라. 이렇게 한 말이 딱 보입니다. 보여. 그래서 보십시오. 자, 방아 중에 공작물 간판 등일 때는 보시면 거기 주요부를 불연 재료로 할 것이다. 불타지 않는 재료 딱 되어 있죠. 방아 중에서 공작물 등 간판 등 공작물들은 주요부를 불연 재료 불타지 않는 재료 하라.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체크를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마감 재료편은요. 여러분들 보기 힘들습니다. 그냥 넘어가세요. 넘어가세요. 그 3번 상황 넘어가십니다. 그런데 4번 보세요. 4번 바닥에 마감 재료 딱 보이죠? 욕실, 화장실, 목욕장 등의 바닥은요, 방습 방지 아닙니다. 미끄럼 방지, 미끄럼 방지. 한번 쓰라 나올 수 있어요. 방습 조치, 방습 방지 아니고, 미끄럼 방지한다. 미끄럼, 한글말입니다. 요거 쓰라 나올 수 있어요. 미끄럼 방지한다. 요 체크를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가시면요, 뭐 통과하시고요. 자, 오른쪽은 다 통과하세요. 한 장을 더 넘어가세요. 이 편은 보는 상이 아닙니다. 넘어가시고 다음 장 가십니다. 78페이지 가보세요. 가보시면 이것도 시험에 건간에도 한번 나왔었죠. 자,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일 때는요. 건축물 범죄 예방 기준에 맞게 건축 설계 됩니다. 참 많죠? 참 많은데 이걸 다 볼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1번 보시면 다 가구주택 단독이죠. 또 공동에서 보시면 아파트 연립자치대 포함됩니다. 그런데 여기 단독에 있는 다중주택은 여기 포함이 안 돼. 예? 뿐 아니고 밑에 보세요. 밑에도 없어요. 보시면 하다못해 고시원들 1종 2종 군생의 고시원들 또 숙박의 고시원들 다 포함됩니다. 단순화시설. 그런데 이 다중주택은 범죄 예방기준에 포함이 안 된다는 또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문제죠. 얼마 전에 저기 서울에서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술 먹고 이 남자가 여자 문을 이렇게 잡으려고 했다가 주거침이 또 뭐 미수죄에 처벌이 됐습니다. 근데 그게 다중이야 다중. 같이 다중주택에 보시면 젊은 애들이 하수구 치고 많이 사고 있는데 이것도 범죄 예방 기준에 이 빼란 것이 좀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다중은 없어요. 다중. 우리 거주 보시면 되게 다 무슨 이거 사생활 보호라든지 또 층간소음 방지 또는요 이렇게 범죄 예방 보시면 다중이 다 빠져 있어. 층간소음 방지 또 범죄 예방 기준 또 보시면 또 저기 뭡니까 저기 이 경계벽 간의 비밀 침해 누설 금지에 보시면 다 봅니다. 다중 주택이 해당이 안 된다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딱 보니까 국토교통부의 아마 주택 정책과나 건물 정책과의 국장이 아마 다중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다중이 다 빠져 있다. 다중이 빠져 있다. 아시겠죠? 다중 주택은 없다. 제가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중이 없다. 다중 뜨면 그냥 구조에서 무슨 사생활 범죄 뭐 다중은 다 빠진다. 다중이 다 버려둘 확률이 아주 높다. 그 의미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자, 보시고요. 자, 이제 제 3절, 이제 기타 피난시설 등 등등, 각종 설비. 설비가 쭉 나옵니다. 설비가 사실 암기할 게 더 많아요. 머리가 아픕니다. 그렇지만 한번 쫙 중요한 설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1번, 01번 대피 공간입니다. 주택법은 3층 이상의 아파트입니다. 그런데요, 건축법은 4층 이상 떠요. 발코니 공간 속에 대피 공간 같은 걸 줍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법은 4층 이상의 아파트입니다. 자, 대피 공간을 설치하는 또 구조의 건물이 있다랍니다. 대피 공간. 어떤 화재 시 등의 위기 시에 숨을 수 있는 공간이 또 필요합니다. 자, 보니까 이것은 딱 보시면요. 이제 4층 이상의 우리 어딥니까? 저기 4층 이상의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일대 보시면 이 발코니에다가 대피 공간 요것을 둔다. 이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원칙. 그래서 둘 때 보시면 한 집만 자기 집만 딱 쓰면 요 면적이 2제곱미터 이상이고요. 인접해서 공동으로 같이 이용한다. 라고 합니다. 하면 3제곱미터 이상이 필요하다. 하면서 요 사이에 방화벽을 딱 설치해서 차단 구조 갖추고 바깥쪽을 향해라.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관을 있는 곳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대표관을 별도로 딱 둬야 되는데 대표관을 안 두고 그 사이에 또 무슨 곰탕 끓이는 가스레인지 놓고 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죠. 그럼 대피공간 좀 더 담배 피우는 분들 또 담배도 피우는 장소가 많이 이용되고 있죠. 담배 피우면 안 됩니다. 대피할 곳이 담배 피우면 안 돼요. 원래 원칙은요. 자, 그래서 수론대 원칙이다 합니다. 그런데 이 설치물가 또 면제되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면제돼요. 보니까 발코니 벽 자체가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로서 합판으로 설치하거나 또 피난구를 달면 된다라고 합니다. 또 발코니 옆 바닥에 문을 열고 밑으로 빠질 수 있는 하향식 피난구, 하향식 피난구를 두고 있으면 대피공간 설치점과 면제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체크를 해두세요. 자, 이제 02장을 또 가봅니다. 이제 여러분들 위기시에 엘리베이터 타시면 안 돼요. 바로 계단으로 떼어야 돼요. 바로 직통 계단. 이것이 가장 중요한 바로 피난 시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걸 줘야 됩니다. 직통 계단. 머리 2층 이상, 지하 1층이 아니면 둬야 됩니다. 둘 때 그 기준이 또 등장을 합니다. 건물 각층 내부에서 보행 거리입니다. 그 직선에 있는 보행 거리, 건물 속에 복도가 있겠죠. 30m 이하가 되게 계단을 설치한다랍니다. 그만 이제 밑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딱 보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완화란 부분 뭐죠? 이건 여기죠. 보시면 건물 속에 있으면 사람들이 서 있어요. 그런데 직선 말고 내부에 복도가 있어. 따라서 딱 가는 거리 30m마다 계단실을 이렇게 설치하라. 라는 남이가 딱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완화가 또 보이네요. 그런데 요 건물이 턴턴해. 불이 붙어도 턴턴히 견뎌준다. 그러면 좀 이동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니까, 더 시간이 좀 여유 있으니까 50m로 완화된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또 완화편에 나옵니다. 그런데 또 있어요. 자, 튼튼합니다. 그런데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일 때는 요 애들이 있어. 애들 때문에 이제 40m로 또다시 조금 더 강화된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장 건물도 30m예요. 30m. 그런데 요 공장이 자동 생산 설비 갖춘 공장은 이때는요, 보시면 75로 완화되어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무인 공장이다라고 합니다. 이때는 보시면 100m까지 완화되기도 한다. 이렇게 공장 부분도 체크를 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3번, 이런 직통 계단을 2개 이상 설치 필요한 건물도 있다라고 합니다. 해서 보니까 박스 안에 보세요. 제일 밑에 5번입니다. 지하층 거실 바닥이 200 이상일 때 계단 2개 필요하다. 이 문장도 체크를 해 주시고요. 3번 보시면 공동주택이거나 또는요 오피스텔인데 해당 층의 바닥이 300제곱미터 이상이면 계단 2개 필요하다. 3번과 5번에 있는 요상도 체크를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른편 가십니다. 03장 피난 계단의 설치다 되어있죠. 피난 계단 뭡니까? 직통 계단실 입구에 방화문, 철문이 하나 붙으면 피난계단, 문을 여니까 문이 하나 더 있어요. 문 두 개 열고 나가야 됩니다. 하면 특별 피난계단, 문 한 개 달려 있으면 피난계단, 문 두 개 달려 있다면요, 특별 피난계단,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직통계단 요것을요, 문 한 개 붙여 있는 피난계단식으로 설치를 하는 건물도 있고요. 문이 두 개 딸려 있는 바로 특별 피난계단으로 또 설치해야 되는 또 건축물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또 무엇이냐 봅니다. 해서 보시면, 자, 건물이 층수가 첫 번째 5층 이상이 되거나 또는요 지하 2층 이하인 건물일 때는 피난 계단으로 하거나 또는요 특별 피난으로 하게 되어져 있다. 또는 둘 중에 선택이다. 라고 합니다. 한 개는 꼭 둬야 돼. 문을 한 개 둬야 돼요. 그런데 두 번째 요 건물이 11층 이상이 되거나 또는 지하 3층 이하인 건물은요, 한 군데 이상은 반드시 특별 피난 계단으로 하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1층인데 이것이 공동주택일 때는 16층부터 그렇다. 이렇게 또 완화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또 이것이 갑복도식 아파트이면 요 설치 자체가 면제된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그것도 이제 보시면 1번과 3번과 이상을 보시고 2번과 4번은 큰 의미가 없으니까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04장에 5개 피난계단 설치 보이죠? 요건 여기입니다. 건물이 있으면, 자, 바깥쪽에 5개 피난계단을 갖추고 있어야 이용할 수 있는 건물 용도가 있다랍니다. 1층도 아니고 2층도 아니고요. 요 건물이 3층 이상인 건물인데 3층 이상인 건물인데 3층부터 그 위에 공간 속에서 쓰임새가 뭐냐 보니까 공주
님이 사는 집입니다. 그러면요, 옥의 피난 계단 설치가 되어져 있는 건축물에서만 이러한 세 가지 용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랍니다. 공주집이 무엇이냐니까 공연장, 극장들, 주점, 룸살롱, 집회장, 예식장을 말합니다. 예식장. 그래서 요것들은 바닥이 300 이상이요. 요것은 1000 이상이라고 하는 부분은 있지만 큰 의미는 없고요. 공주님이 사는 집이다. 공연장, 주점, 집회장, 예식장이 3000 이상이 있다. 그러면 대피할 수 있는 옥의 피난계단 따로 둬야 된다. 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체크를 하시고 시험에 두 번이나 체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05장의 고층 건축물에서의 피난 등 안전관리입니다. 고층 건물. 우리가 배웠습니다. 고층은 30층 이상 또는요, 120m 이상. 또 초고층은요, 50층 이상이거나 또는요, 200m 이상입니다. 그런 높은 건물이겠죠. 그 안에 불이 났다. 1층에 나올 수가 없어. 중간에 구호자가 올 때까지 대피할 수 있는 대피관 필요합니다. 여보세요. 보시면. 자, 우리 저기 볼까요? 보시면. 일단은 뭐 고층 건물입니다. 고층인데요. 중에서 초고층이 있을 것이고 준초고층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초고층은요. 초고층은 30개층마다 한 군데 이상씩의 바로 대표관. 이 대표관의 명칭이 뭐냐 부를 때 바로 피난 안전 구역을 설치하게 되어 있다. 피난 안전 구역을 봅니다. 요거 설치되어 큰 건물들 보시면요. 그 사이에 한 번씩 뻥뻥뻥 뚫려 있는 층이 한 번씩 보입니다. 요거 말한다고. 준초고층은요. 요것서 이제 그 2분의 1 해당 층에서요. 만약에 40층이다. 그럼 21층이 되겠죠. 거기서 상하, 5개층, 요 사이에 한 구의 소 이상을 두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피난 안전구역 설치 기준입니다. 2번, 3번 있죠?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또 1번 보시면요. 자, 피난 안전구역 설치하거나 또 별도로 대피공간 확보한 계단 설치한다 했죠. 피난 안전구역을 설치하거나 대피공간 확보한 계단 설치한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또 보십시오. 그 다음에 개방공간 봅니다. 개방공간. 이건요. 여러분 건물, 큰 건물 지하에 보시면 나이트클럽 등입니다. 지하에 전시장이나 각종 어떤 나이트클럽 다수가 운집하는 것이 있습니다. 3000제곱미터 이상을 쓰고 있습니다. 불이 났습니다. 그러면요. 바로 계단실로 뛰어가면 전부 다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바로 바깥쪽에 개방되어진 옥의 공간이 필요하다. 3000 이상이 땅속에 있을 때 그러합니다. 그 말도 이제 체크할 개방 공간이 필요합니다. 자, 보시고 이제 07번 난간 뜨죠. 근래에 나왔었죠. 이것도요. 자, 난간이 뭐냐입니다. 옥상광장 개방되어진 옥상광장이 있어요. 그러면 있어도 점프하는 분도 한 번씩 나오게 돼. 그러니까 그 추락 방지 등 때문에 옥상광장에 출입을 할 수 있는 형태다라면요. 추락 방지 등을 위해서 이렇게 난간을 축조해 줍니다. 난간을 축조합니다. 난간 높이는 1.2m 이상이 필요합니다. 자, 뿐아니고 외벽에 튀어나와 있는 아파트 발코니 툭툭 튀어나왔죠. 그래서 2층 이상의 발코니 난간에 출입을 할 수 있는 형태이면 추락 방지 때문에 1.2m의 난간 이상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요 말이 1번에 있습니다. 보시고요. 이번에 또 옥상광장은 또 무엇이냐 합니다. 요 건물이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인데 5층부터 거위의 공간이 문화집회시설, 극장이다, 종교시설, 교회. 그리고 이제 판매시설, 백화점이다, 주점, 룸살롱이다, 또 장례식장이 위에 있습니다. 또 PC방이 있어요. 그러면요, 개방되어진 옥상광장을 설치하게 되어 있고, 설치하면 난간도 이렇게 설치한다. 좀 전에 봤습니다. 난간 설치합니다. 그래서 그 말이 보시면 2번에 있습니다. 보시고요. 세 번째, 헬리포터. 좀 쓸어넣으세요. 헬리포터. 포터. 이터가 붙으면요, 이제 헬리포터 마주사. 이터가 붙으면 헬리콥터 창문장을 이렇게 말한다 보면 됩니다. 예요. 요거 설치하는 또 건물이 있어요. 요게 딱 뜨면요, 11층 이상 되는 건물, 11층부터 쫙쫙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11층 이상인데, 11층부터 거위의 공간 면적 바닥 합계, 요것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 딱 된다랍니다. 그러면서 요 지붕이 평지붕일 때 보시면 헬리콥터 탕탕 헬리포터 설치합니다.
그런데 요 건물이 경사진 지붕은 설치를 할 수 없어. 이 경우에 보시면 경사지붕 밑에 대피 공간 둔다. 요 대피 공간 나중에 예? 용적률 할 때 제외된다 할 때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설치합니다. 해서 보시고요. 자, 밑에 보세요. 층간 소음 방지 시설 딱 보입니다. 아까 했죠, 제가 다중주택은 층간 소음, 또 이웃 간의 소음, 또 요 범죄방 적용 안 됐습니다. 보세요. 다중 안 보입니다. 다하고 보이죠? 다하고 보이고 다 보이는데 다중이 안 보여. 다중이 안 보여. 다중주택이 안 보여. 다중. 다중 생활시설 고시원 말고 다중주택이 안 보인다. 이 말이죠. 안 보입니다. 해서 이렇게 체크하십시오. 자, 또 그 다음 장에 가보십니다. 다음 장 가보세요. 또 2번. 층간 바닥 소음 기준에 보셔도 단독에서 다구는 포함되어죠. 근데 다중주택은 또 포함이 안 됩니다. 역시 다중주택은 참 홀대받는 그 자식이 됩니다. 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침수방지시설. 이번에 침수방지, 침수방지시설입니다. 84페이지. 자, 요것도 이렇게 봤습니다.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 중에서도 침수 위험 지구입니다.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 침수 위험 지구에서도, 에서도요, 공공기관, 행정청이나 공공기관이 건축할 때는 1층 전부를 필로티로 한다. 되어 있고, 그 속에 침수 방지 시설을 설치한다. 되어 있습니다.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 안에서도 침수 위험 지구라는 곳에서 그것도 행정청이나 공공기관이 건축할 때 안에서 1층 전부를 필로티로 할 것이고 그 속에 침수 방지 시설 설치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있죠? 그래서 이거 외워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경계벽 칸막이벽 보십시오. 경계벽 칸막이벽. 요것도 보시면 또 다중주택이 없어요. 참 희한하죠. 다중주택은 다 홀대받아요. 자, 이 말은요. 자, 우리 고시원 같은 이 다중생활식도 다 우리 겨 보시면 그 세대 아래층 중간에 뭡니까? 바닥 구조 제 시멘트 바닥이겠죠. 그 위에 또 칸막이는 말 못해요. 그러니까 이 천정이 또 천정이 있어요. 천정. 그런데요. 이 천정을 뚫고 천정을 뚫고 요 바닥 구조 시멘트 바닥까지 바닥 붙어야 소음이 막혀. 소음이 안 들립니다. 이렇게 딱 해서 칸막이 아니고 뚫고 올라서 바닥에 붙여라 이때 붙여라. 붙여라. 근데 다중주택이 여기에 안 보입니다. 안 보여. 뿐 아니고요. 요 경우는 뭐냐? 상점들, 점포들 또 사무실도 필요가 없다. 보면 돼요. 한번 나눠주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3번 상입니다. 자, 또 4번 가시면 차면 시설. 이웃집 안 보이는 저 창문 앞에 붙은 시설이죠. 그래서 이건요, 인접 대지와 관계해서 2m 안에서 건축할 때 창문을 딱 낸다 할 때는요, 차면 시설 설치해야 돼요. 그럼 2.1m만 딱 띄우면 설치할 필요가 없다 보면 됩니다. 2m나 2.1m나 보이긴 똑같은데, 그렇죠? 필요가 없다. 2m면 됩니다. 차면시설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오른편입니다. 관람석 등에서 출구 설치 있죠? 요건 겁니다. 관람석에서 바로 바깥쪽으로 나온 출구가 필요하다. 근데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요. 그냥 큰 의미가 없어요. 넘어가십시오. 또 6번 상은요. 바깥쪽 출구. 이건요, 문을 열 때 안쪽으로 열면요, 뒤에서 탁 몰려버리죠? 사람 문을 못 열어. 문이 바깥쪽으로 늘고갈 수 있는, 바깥쪽 열리는 출구, 갖추는 건물이 이 6번에 참 많습니다. 다수가 모인다. 그러면요, 위험이 왔을 때, 입구로 탁 쏠릴 때, 바깥쪽으로 읽고 나갈 수 있으면 촥 튀어나갑니다. 근데 안쪽으로 열면 못 튀어나가. 그래서 바깥쪽 출구를 갖춘 건물이 필요하다. 6번에 한번 쫙 보셔야 돼요. 다음에 천천히 보십시오. 자, 여러분들 또 7번. 11층 이상 건축물, 11층 이상 건물 지을 때란 말입니다. 그 건물이 11층 이상 큰 건물 딱 지을 때야. 11층 이상 큰 건물 딱 지을 때인데요. 이런 건물 딱 지을 때는요. 소방 자동차가 들어올 수 있는 접근 통로가 딱 필요합니다. 통로가 필요해요. 그런데 큰 길에 붙어 있으면 필요가 없어. 11층 이상이면 소방 자동차 진입 접근 통로 이렇게 하십시오. 그 말이 또 17번에 있습니다. 다음에 또 한 장을 더 넘어갈게요. 자, 다음 페이지에 8번 보세요. 또 반대로 11층 이하, 11층 이하, 11층 또 이하야, 11층 이하, 11층 이하인 건물은요, 소방관 진입 식별 표지 필요하다. 11층 이상 건물은 소방 자동차 접근 통로, 11층 이하는 소방관 진입 식별 표지 필요하다. 예, 해서 두 개 구분해서 보십시오. 해서 보시면 되고요. 자, 제 4절편입니다. 건축물의 이동설비, 승강기 설비가 나옵니다. 이동설비가 나와요. 그래서 승강기가 뜹니다.
해서 보시면요. 승용승용기 등을 설치를 딱 해야 돼요. 그래서 6층 이상의 건축물이면서 요 건물의 연면적이 2000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요. 승용승강기 설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요 건물이 딱 보면 6층이야. 6층. 6층인데 각층 거실 바닥 먼저 300제곱미터마다 직통 계단이 한 개소 이상씩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설치업무가 면제된다 할 거 아니에요. 요거 하나 보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건물 제 3번 고층 건물에는요. 고층 건물에는 성용 중에서 한 대 이상을 피난용으로 설치한다라는 말이 또 보이죠. 4번 보십니다. 그 다음에 건물 제 큰 2번입니다. 높이가 31m를 초과하면 비상용 승강기를 또 둔다 할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승용, 비난용, 비상용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는요 다 겸용할 수가 있어.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보시고요. 자, 제 5절편이 이제 마지막 파트죠. 자, 다음 페이지 보니까 이제 기타 건축 제한. 이건 다음 시간에 봐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봅니다. 자, 이제 제 5절편 이것도 나오셨죠. 지능형 건축물 AI 건물이다. 보면 AI 건물이다. 보면 돼요. 그래서 외부에서 핸드폰을 딱 하면 불이 딱 켜질 것입니다. 바로 지능형 건물인데요. 보시면 그래서 이제 건축물이 지능형 건물로 인정, 인정을 받았어. 인정을 받으면요 혜택을 딱 줘. 혜택을 줍니다. 거기 나옵니다. 밑에 특례 보이시죠? 지능형 건물로 인정받으면요 조용히 조용히 보시면 15%의 혜택을 줍니다. 뭘까요? 보시면 조는 조경 용은 용적률 이런 높이 제한을요 15% 15%입니다. 100분의 115%죠. 100분의 115% 혜택을 딱 줍니다. 그런데요 요건 그래요. 조경은 설치 여부를 빼줘야 혜택이야. 빼줘야. 그래서 조경일 때는요 반대로 100분의 85가 혜택이고 용적률과 높이 제한이 100분의 115가 혜택이다.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보시면 되는 문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5절편입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이제 마지막에 기타 건축 제한 이것은요 우리 법의 뒷부분이죠. 그래서 그건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